안녕하세요. 라이온 투자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 오마이주식입니다. 공감 토크 오마이주식은 여러분들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주식 입력하시고요. 채팅방 들어오셔서 시장이나 종목에 관련된 질문 올려주시면 방송 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답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합니다. 오늘은 3.21 패턴 분석 전문가 최창윤 키움증권 투자 콘텐츠팀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일단 네. 오늘 철도주들이나 엔터주들 흐름은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네. 양시장이 일단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네. 일단 어떻게 보셨나요? 미증시는 네. 휴장이었고 그리고 뭐 미국 선물지수도 나쁘진 않았는데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좀 약한 흐름이었습니다. 오전장만 해도 좀 괜찮은 흐름이 연출되고 있었는데 특히 장 후반에 와가지고 바이오 제약주 그 바이로메드와 네. 그리고 HLB 악재는 지금 노출되지 않았는데 뭐 숨은 악재가 있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수급 공백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제약 바이오주가 장막판에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지수 하락을 좀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그 남북 경협주가 대부분 종목들이 상한가 폭등했는데 오늘은 상승 차별화되었죠. 네. 철도주만 강한 흐름이었고 나머지 뭐 남북 경협 관련 업종들은 뭐 좀 약한 흐름이었는데 남북 경협 관련 업종이 약하다면 제약바이오주가 조금 뭐 움직일 수도 있을 만도 한데 네. 장막판에 이렇게 예상치 못한 그런 주가의 급락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오늘 뭐 결과적으로는 좀 안 좋게 마감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이번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 증손이 감리 결과가 빠르면 이달 말 늦으면 뭐 다음 달 초 정도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삼성 바이오로직스한테 유리한 쪽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초부터 있을 미국 아스코 미국 임상 종량학회의 네. 그런 발표 기대감도 제약바이오주 아직까지는 그 기대감은 남아 있지만 장막판에 이렇게 일시적인 그런 주가 급락이 나오면서 약간의 투자 심리를 좀 어렵게 만들지 않았나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점을 말씀드립니다만 여전히 업종별로 그리고 뭐 테마별로 차별화된 대응 전략 네. 한쪽의 업종과 테마가 좀 강하게 움직이면은 고점에서 팔아주고 상승소의 업종과 테마로 좀 갈아타가지고 이렇게 흐름을 물결을 탈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전체적으로 차별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시장인데 오늘장 같은 경우는 또 IT주들 중에서 애플 관련해서 움직인 종목들이 꽤 많았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셨나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네. 저기 그 애플이 올해와 내년 아이폰 두 개 기종은 올해 네. 같은 경우에 아이폰 2 기종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 아이폰 3 기종 모두 다 OLED로 탑재한다는 그런 그 네. 뉴스가 오늘 새로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만 네. 새롭게 또 발표는 또 다시 또 발표가 이렇게 분석 자료가 나왔는데 그 OLED의 그 애플향 OLED 탑재 채용률 증가 기대감으로 오늘 장 초반에 IT 중소형주들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특히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초강세 흐름이었고 여타 일부 종목들 애플 관련 주들 강세 흐름이었는데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가 강한 그런 상황에서는 네. IT 중소형주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경협주가 너무 강하다면 제약 바이오주도 약할 수 있는데 경협주의 가격 부담 제약 바이오주의 그 투자 심리가 좀 불안한 그런 상황 네. 두 업종 두 테마가 약하다면 IT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선방할 수 네. 있다는 그런 기대감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가지고 관련 업종에 대해 가지고도 두 테마를 견주어 보면서 네.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좋지 않나 흐름을 잘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업종별로도 네. 좀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 요즘 장입니다. 그렇다면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쪽이 좀 더 유망할까요? 지금 사실상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 네. 수급이 쏠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우리 앵커님께서 수급 말씀하시니까 메이저 수급으로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메이저 수급을 보면은 IT 중소형주에 대한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경향이 네. 있고 또 제약 바이오주로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남북 경협 관련 업종, 남북 경협과 연관된 업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건설, 철강, 철, 비철,
비금속 광물, 네. 또 전력 인프라, 뭐 전기 가스, 뭐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자원 개발, 이렇게 여러 가지 업종들, 비료 업종까지 이렇게 엮여 있는데 너무나 많은 남북 경협 업종이 이렇게 있는데 그 기간 메이저 수급은 그 남북 경력 관련 업종으로는 거의 다 순매도세를 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지금 개인 투자가들이 수급이 쏠려 있긴 하지만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는 게 좋고 오히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업종별 테마별 순환매 관점에서는 뭐 상승 소외 업종 테마격인 뭐 2차 전지나 미디어 컨텐츠 그리고 IT 중소형주 네. 이쪽으로 상대적으로 좀 상승 소외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공감 토크 통해서 남북 경협주들에 대한 자세한 투자 전략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중국 증시 마감 상황도 한번 짚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초상증권의 박신영 연구원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이 오늘 중국 증시 상황은 어떤가요? 네, 금일 중국 본토 증시는 오전장에 이어서 오후장에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해 종합 증시는 0.48% 하락한 3,12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심천 증시는 1.05% 하락한 1,35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창업한 지수는 0.13% 상승하면서 홀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서 1.13% 하락한 모습입니다. 우선 오늘은 1월 들어서 위안화 가치가 최저치를 기록을 하였는데요. 달러 대 역내 위안화 고시화 환율이 6.4 위안선을 붕괴하면서 6.4021 위안을 기록을 하였고요. 1분기 위안화 가치가 달러 대비 3.8% 절상되었지만 2분기 들어서면서 달러 지수가 다시 반등하면서 위안화 절상 흐름이 주춤한 모습입니다. 또 올해 미국 연준이 금리를 4차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달러 강세는 더욱 강화될 흐름인데요. 1분기 중국 기업들의 실적 증가를 억눌렀던 환손실 부분이 해소되면서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은 1분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오늘 헬스케어 섹터의 강세가 이어졌으나 오후장 마감을 앞두고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5월 들어서 소비 섹터가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고요.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중국 본토 증시의 이슈가 부진한 상황에서 1분기 매출액이나 순이익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8%, 31.24%로 2017년 대비 크게 개선이 되면서 펀더멘털의 회복을 보였습니다. 또 이외에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심사 관련 정책이 잇따라 발표가 되면서 정책 모멘텀도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마지막으로 올해 재정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과학기술 우수 서비스 기업에 한해서 기업 소득세율을 15%로 인하한다고 전일 발표를 했는데요. 4월 중국의 공업기업 경상이익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1.9% 반등하면서 3월 대비 18.8%포인트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중 한 가지 원인이 중국 정부가 올해 약 8천억 위안 규모의 기업 세제 인하를 발표한 이후에 기업들의 실적 회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재정부의 이런 기업 소득세율 인하 정책이 추후에 다른 중국 기업들의 세제 부담 해소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초상증권의 박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마이 주식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공감 토크 오늘의 주제입니다. 되살아난 남북 경협주들 투자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재개 결정으로 경협주들이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변동성이 심한 만큼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공감 토크에서는 현 시점의 투자 전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남북 경협주들 앞서 잠깐 짚어주셨지만 철도주들만 오늘 크게 올랐고 전반적으로는 좀 분위기가 부진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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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우리 현재 시점에서 주가는 호재 어떠한 재료가 나타나면 네. 주가는 그 재료와 관련된 연관된 재료까지 미리 선반영하거든요. 네. 자, 남북 경협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나올 호재가 뭐가 있죠? 자, 북미 간에 지금 실무자 회담 지금 접촉하고 네. 있는데 실무자 회담이 잘 타결되었다. 뭐 이런 호재 나올 네. 수 있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혔다. 뭐 이런 거 나오겠죠. 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남북 경협주는 이 예상된 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두 호재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아주 효율적입니다. 주식도 굉장히 효율적인데 어떠한 그 재료가 이슈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이슈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여타 그 다음까지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게 주식인데 지금 남북 경협주는 너무나 많은 호재를 반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실무자 회담 타결이나 그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더라도
잠시만 이렇게 호재 노출 이렇게 뭐 잠깐만 네. 움직이지 잘 그 재료가 나오자마자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사실 이런 걱정도 들고는 있습니다. 주식이 너무나 많은 호재를 반영하고 있고 호재에 너무 익숙한 그런 경제 그 남북 경협주기 때문에 만큼 호재가 나와도 크게 움직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제가 우리 남북 경협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일단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딴다면은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저 이 전문가 의견과는 다르게 제가 보기에는 더 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네. 생각하신다면 우리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초단기 매매는 가능한데 하시더라도 철도주 중심으로만 단기 매매 국한하시지 나머지 여타 업종은 너무 넓혀서 단기 매매 하시면은 잘못하면 크게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남북 경협주가 너무나 많은 시장의 현재 유동성이 지금 쏠려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이런 이미 많이 올랐던 남북 경협 관련 주보다는 지금 부각되지 않은 업종과 테마들 네. 그게 뭐가 있을까 제가 거미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지금 도로와 철도 건설 관련 그 사회 간접 자본 인프라는 상당히 지금 이제 주가가 네. 많이 이렇게 반영을 하였고 많이 급등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지금 그 다음으로 정부가 사회 간접 자본 투자 지원 외에 그 다음으로 정부가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인도주의적인 지원, 뭐 인도주의적 지원 같은 경우에는 유엔의 제재 그 해제가 없더라도 네. 뭐 실행이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비료 관련 주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북한의 그 의약품 지원, 그리고 뭐 농축 수산 관련해 가지고 뭐 북한의 그 의식주, 그 먹는 거 문제를 좀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는 우리나라 그 기업들 남한 기업들의 그런 기술 지원 이런 거는 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의식주 지원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나타나지도 않을까. 관련 종목은 제가 한번 저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제 개인적인 주관이고 네. 예측입니다만 제 주관대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이번 주 목요일에 한번 다시 나와가지고 이런 쪽으로 지금 후발 상승주가 남북 경협주 중에 후발 상승주가 이쪽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점을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경협주들의 흐름에 대해 좀 짚어주셨는데 안 그래도 지금 조금 전에 현대건설에 대한 질문도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건설주들 전체적으로 밀리면서 같이 빠지긴 했는데 네. 7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고요. 6월 12일 회담까지 갖고 가도 될까요? 하셨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좀 믿고 네. 있는 게 북미 회담의 타결이죠. 지금 실무자 네. 그 사전 접촉에서 타결이 된다면 북미 회담도 타결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남아 있는 나머지 최종적인 호재 노출은 뭐 북미 회담이 아닐까 싶은데 북미 회담까지 가져가기에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너무나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그 현대건설을 가지고 계신다면 가능하면 일정 부분 현재가 수준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뭐 추가적으로 좀 하락한다면은 한 7만 원 정도에서는 한번 단기 매매 측면에서 뭐 고가 매도 저가 매수 측면에서는 한 7만 원 정도 수준에서는 한번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만한 네. 가격대가 아닌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협주들에 대해서 목요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네. 하니까 좀 기다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IT에 관련된 질문 한번 볼게요. 한 분이 6월 중순부터는 IT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라 하던데 혹시 맞나요? 하셨습니다. 6월 중순이라면 네. 제가 6월 중순 말씀드렸다면 외국인들의 귀환 시점이라고 할까요? 네. 아니면 신흥국 위기설이 좀 약화되는 시점이었을 뭐가 되지 않을까? 지금 네. 신흥국 위기설이 6월 신흥국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뭐 실체는 아직 뭐 저 확산되고 있는 국민은 아닙니다. 뭐 신흥국 위기설의 그 본거지는 지금 아르헨티나하고 터키인데요. 아르헨티나와 터키의 그런 화폐 가치는 아직까지도 급등을 좀 많이 하락을 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두 나라의 그 환율 동향을 보면은 신흥국 위기설이 아직까지는 가시지 않았는데 나머지 신흥국들의 그 외환 가치는 아직까지는 안정적이거든요. 이 두 나라만 빼고 그래서 아마 조금 안정을 되찾는다면 아마 6월 중순 지나면 신흥국 위기설도 좀 약화되고 달러와도 안전자산 선호, 달러 강세 심리도 좀 약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뭐 그런 관점에서는 6월 중순 정도 되면은 외국인 매수세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IT에 네. 대한 수급에 대해 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종목 중에서는 SKC 코오롱PI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볼게요. 네, 좋습니다. SKC 코오롱 SKC 코오롱PI 네. 보시면 이 주식은 사실 우리나라 지금 뭐 IT 중소형주들의 향후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제일 중요한 상승 모멘텀은 폴드블 폰입니다. SKC 코어링 PI도 PI 필름이 폴드블 폰에 성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SKC 코어링 PI도 뭐 보유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최근에 좀 올랐습니다. 거의 한 2주 가량을 상승 흐름을 보였다가 좀 오늘 상승세가 좀 소폭 둔화되었는데 네. 오늘 지수의 흐름도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좀 올랐다가 오후장에 와가지고 좀 약해진 모습인데 보유자의 관점에서 제가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 현재 이 SKC 포럼 PI의 그 주가는 추세가 지금 상승 주 추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 추세가 상승 흐름을 딱 탔다. 상승 추세를 탔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보유하고 계신다면 상승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보유하면 되는데 그 꺾이는 그 판단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닥에서 올라온 폭의 3분의 1 조정 이상을 네. 보고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내려갈 때 그때 이제 그 상승세가 꺾였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 가격대가 45,2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계시면은 일단은 상승 추세를 그대로 즐기시되 45,200원을 하향 이탈하면은 비중 축소 의견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대덕 GDS도 한번 볼게요. 네. 대덕 GDS도 좋다고 봐도 될까요? 네. 오늘 뭐 대덕 GDS도 애플 네. 비중은 사실 좀 많지는 않습니다만 아침에 대덕 GDS도 뭐 아이폰의 OLED 탑재 비중이 좀 확대된다 이런 그 내용들 때문에 좀 아침에 좀 올라가다가 장 후반에 좀 밀렸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대는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아무 부담 없는 가격대입니다. 얼마 전에 장대 양봉 만들면서 거래량도 수반됐던 그런 흐름을 보면은 바닥권 탈출 흐름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네. 주가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탈출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외국인들은 조금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는데 기관들이 아직까지 손절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공매도 세력도 이렇게 덧붙여져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가격 수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 위치하고 있다. 네.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반등이 나올지는 저는 어느 시점에 급반등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길게 본다면은 현재 가격대는 아주 좋은 투자 메리트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고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덕 GDS에 대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좀 바이오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오스코텍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후반에 전체적으로 바이오가 크게 밀리면서 좀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네. 28,4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네. 보시나요? 오늘 장막판에 그 HLB 그리고 네. 바이로메드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에 시총 뭐 상위 세 번째 정도 되는데요. 바이로메드가 장중에 한 10% 하락했고 HLB가 뭐 하한가 가까이 이렇게 네. 이 두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다음 달 초부터 있을 그 미국 임상 종량학계 발표 예상 네. 예정 기업입니다. HLB, 바이로메드 또 테라젠 이텍스 그리고 한올 바이오 파마, 그리고 네. 유한양행, 뭐 몇 종목 뭐 기업들이 있는데, 임상 종량학회 발표를 앞두고 이 호재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감이 있을 만도 한데 주가가 이렇게 꺼졌다는 이야기는 숨은 악재가 있든지 아니면은 일시적인 매수 공백이 있었든지 네.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숨은 호재가 뭐 있다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이렇게 방송 나오면서 확인한 바는 아직까지 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 부분은 좀 열외로 한다면 일시적인 매수 공백이라면 앞으로 이 바이오 기업에 대한 이런 주식의 흐름은 하나의 그 보약이 될 것입니다. 일시적인 매수 공백이라면은 한 차례 조정이 나왔다면은 한번 손바뀜이 됐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약 측면에서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숨은 악재가 있다면은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 네.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오스코텍도 임상 종량학회 발표가 예정된 기업인데 오늘 이렇게 좀 그 영향으로 관련주들 이렇게 조정 나오면서 같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임상 종량학회 관련주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이 주식도 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이로메드와 그 HLB의 네. 그 숨은 악재가 노출된다면 뭐 이 주식은 내일도 한 차례 더 빠질 수 있겠는데요. 근데 만약에 한 차례 더 악재가 노출된다면은 이 주식 일정 부분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시적인 수급 공백이고 회사에서 공시로 네. 뭐 숨은 악재 없다, 주가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상황이 없다 이런 공시가 나온다면 뭐 보유 의견 이렇게
좋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두들에 대한 흐름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스코 캠텍을 한번 볼게요. 네. 막판에 크게 올라서 잡지를 못했습니다 하셨는데 네. 포스코 캠텍 내일은 혹시 매수 기회로 봐도 될까요? 매수 기회는 줄 것으로 보는데요. 네. 추가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이 사실 이 포스코 캠텍이 우리 국내 2차 전지 소재 업종 중에 대표 기업입니다. 그 2차 전지 그 응급제의 그 대표 기업이거든요. 꼭 필요한 그런 핵심 소재를 만들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남북 경협 관련해가지고 좀 네. 엮여버렸습니다. 아, 뭐 주가에는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일시적인 호재일 수는 있는데 너무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락할 수 있는 그런 호재와 엮이면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런 생각도 좀 사실 좀 하고 있습니다. 자원개발 사업, 뭐 포스코 캠텍이 북한의 그 단천 지역에서 뭐 진행하는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호재일 뿐이고 남북 경협주가 조정이 나온다면 포스코 캠텍도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남북 경협주는 추격 매수는 좀 네. 자제하고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포스코 캠텍을 가지고 계신다면 내일 한 차례 더 오늘 장중 고점 수준 만약에 변동성이 나온다면 오늘 최고가가 한 44,500원, 45,000원 수준이었는데요. 네. 45,000원 수준은 좀 어렵고 44,000원에서 44,500원 정도 수준에서 뭐 내일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뭐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으로 가는 게 네.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캠텍에 대한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학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한화케미칼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차트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지지부진한데 일단 조정을 혹시 매수 기회로 봐도 될까요? 하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사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화케미칼 같은 네. 경우에 1사분기까지 실적이 좀 부진했고 2분기, 2사분기도 좀 그렇게 썩 좋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뭐 하반기부터는 조금 개선될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을 본다면 단기적으로 36,000원을 뭐 단기 고점을 찍은 후로 지금 27,000원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얼마 전에 올 초에 주가가 급반등이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그 후로 또다시 지수도 부진하고 뭐 수급도 좀 안 좋아지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보였고 전 저점을 일시적으로 이탈한 상황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보면 27,050원인데요. 27,000원 전후면은 밸류에이션이나 뭐 가격 메리트 측면에서는 부담 없는 가격대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급반등을 V자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그렇게 없습니다만 뭐 태양광과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급반등할 모멘텀은 없습니다만 중장기적인 그런 가격대를 본다면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다면 뭐 조금 더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주가가 여기서 제 예상외로 좀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26,400원 하향 이탈하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 이렇게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케미칼에 대한 종목 상담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내일장에 대한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수요일장은 어떨까요? 네. 네. 자, 오늘 오전장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갔습니다. 남북 경협주가 강한 그런 상황에서는 여타 업종과 테마들이 좀 약할 수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철도주만 빼고 좀 약한 흐름을 보였고 나머지 업종들은 일단 장 초반만 해도 상승 시도는 보였다는 그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관들이 현재 소폭 순매도 포지션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매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매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은 중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 제가 일전에는 좀 순매수 전환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달러 미국 국채금리는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여전히 강세 흐름으로 가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최근에 이틀 연속 기관 외국인 동시 매도세가 이틀 연속 이렇게 나타난 모습을 보면은 좀 지수의 상승 탄력을 좀 떨어지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미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분석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달러화 가치는 향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컨센서스가 좀 모아지고 있기 네. 때문에 달러 현 구간에서 달러화만
미국 채금리는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만 추가적으로 좀 하락 반전한다면은 외국인들이 좀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수급상의 모멘텀도 되지 않나 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뭐 이틀 연속 외국인들이 팔았지만 이번 주 뭐 중후반 지나가면서 일단 외국인들의 순매수 가능성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장을 대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경협주, 바이오주, 2차 전지, 미디어 컨텐츠, IT 중소형 이 다섯 개의 그 테마 섹터에 대해 가지고는 네. 한쪽으로 좀 많이 쏠리고 올라가면은 한번 비중 축소하고 상승 소외 테마 업종으로 한번 또 타고 이렇게 사이클을 네. 물결을 잘 타는 전략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시장 전략에 대해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투자 컨텐츠 팀의 최창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은 한옥석 와우네 파트너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또 여기서 끝나지만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못다한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께는 YG앱에서 4차 산업 승격을 주도하는 아마존의 IoT 전략서 아마존 웨이를, 콘텐츠 하다에서 알고 보면 쓸모있는 뇌과학 이야기를, 더 스토리하우스의 문학 인문 역사 브랜드 이야기가 있는 집에서 마크 엘스베르크의 소설 제로를 드립니다.